자, 시작해봅시다. 이번에는 80번 문제부터 이어집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시조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죠. 자, 80번 문제 가보자. 자, 일단은 니미오마 학원을이라는 작품이고 이 작품에 연결된 문제들을 풀고 있습니다. 80번 문제를 보세요. 자, 한 작품 안에, 그러니까 보기에 근거해서 윗글을 판단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작품 안에 속에서 화자의 상이한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얘들아, 상이한 건 뭐한 거지? 상이한 건 뭐지? 상, 서로, 이, 다름.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질적인 거랑 같은 색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이질적인 건 성질이 다르다고 했었으니까. 자, 서로 다른 모습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야. 첫 번째, 즉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타인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꾸밈없이 행동하는 모습과 두 번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뒤에 보이는 모습이 그것이다. 두 개를 나눠요. 화자의 어떤 상태를 타인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와 그리고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하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에서는 기억이라는 상황에서 니은이라는 착각을 했고 디귿이라는 행동을 한 다음에 리을이라는 자각. 자각은 또 뭐 하는 거야? 스스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이랬던 거구나. 깨달은 다음에 마지막 미음에서 아, 주변을 갑자기 신경 쓰면서 반응하는 모습이 보일 거다. 작품의 전체적인 전개 양상을 살펴보라는 문제군요. 자, 가볼게요. 기억 상황은 뭡니까? 님이 오마학원을 블라블라 해서 바라보니 라고 돼 있지. 여기까지 연결해서 떠나려는 임을 붙잡는 상황이다. 자, A부터 잘못된 거 보시죠. A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떠나려는 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현재 떠나 있는 상태에서 돌아오는 님을 빨리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되겠지? 이 틀렸고요. 기억. 아, 이거 기억이구나. 니은은 또 뭐가 문제가 있나 볼까? 착각 파트입니다. 거머히 뜰 서 있었지. 선생님이 이걸 보고 우리 수업할 때 착각을 유발하는 소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머히 뜰 서 있거늘 그야 니미로다 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간절한 그리움 때문에 생긴 착각입니다. 착각을 하긴 했는데 그 착각의 원인이 뭐냐면 간절한 그리움 때문이야. 너무 간절해서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지. 어? 니은 맞는 거네. 그럼 정답은 2번. 쉽지? 세 번째, 행동을 했어. 그래서 그 착각에 따라서 행동을 했죠. 어떤 행동을 했죠? 보선버섯 품에 품고 하면서 엉망진창 막 우당탕탕하면서 달려갔었죠. 화자가 임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 디귿은 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 게 포인트죠. 여기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지금 저게 임에게 잘 보이는 행동이라면 조심하게 가야죠. 얌전하게. 마치 안 기다렸던 것처럼. 자, 리을 자각 부분입니다. 정한 말 하려고 딱 봤더니 속였겄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죠. 사랑하는 임에게 속았음. 작품에서 잘못하면 계속 다 틀리기 딱 좋죠. 그죠? 지금 이건 임에게 속은 게 아닙니다. 뭘에게 속은 거죠? 건머 히틀의 정체에 속은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미음 파트에서는 이제 여기까지는 주변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여기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걸 차이점으로 또 선택지를 만들었겠지. 모처라, 남 우릴 뻔 하게라 라는 부분까지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의기양양하게 우쭐대고 있는, 그치? 자, 의기양양 우쭐대고 있는, 전부 다 잘못됐습니다. 그쵸? 의기양양한 건 뭐예요? 나봐, 나야. 지금 어깨 딱 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잖아. 의기양양한 것도 아니고 우쭐대는 모습도 아니죠.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야?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오케이? 누가 보면 왜 미친년이 갑자기 막 막 신발 벗고 막 뛰어가다가, 그치? 나무에 대고 막 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거죠. 자, 80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81번 문제 넘어가 봅시다. 표현상 특징 문제로군요. 자, 표현상 특징 문제 넘어가 봅시다. 1번부터 음성상징어를 활용해서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얘들아, 음성상징어가 나타나면 생동감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고 했었죠? 근거 좀 잡아줄게요. 줄까요? 이 지문에 나타나 있는 음성상징어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우당탕탕 이 부분이죠? 오케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니까 맞고요. 두 번째, 사물을 열거해서 해악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자, 키워드는 두 개예요. 열거가 있어서 그 열거 때문에 해악성이 드러난다고 말했는데,
자, 이 2번 선택지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사설시조의 일반적인 특징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사설시조는 쓸데없는 열거를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어처구니없는 웃음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코드예요. 알겠죠? 근데 그 사설시조라고 하는 것을 그냥 대충만 보고 풀면 2번도 맞는 말인 건데? 라고 하면서 넘어가면 이게 딱 좋은 녀석이 되겠죠? 이건 일반적 특징인데 지금 요거는 사물을 열거한 게 아닙니다. 그쵸? 그럼 요거는 열거가 있다면 어떤 걸 열거하는 거죠? 화자의 행동을 열거했죠?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사물 열거가 잘못됐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3번부터 이어서 가봅니다. 행위를 과장되게 표현해서 웃음을 유발한다. 과장으로서 웃음을 유발한다. 그것도 뭐예요? 똑같이 해악입니다. 그렇죠? 과장된 모습이 웃음을 유발하는 것 충분히 가능하죠. 여기서도 어떻게 과장된 행동이 보였죠? 달려가는데 우당탕탕 천방지방 지방천방하면서 달려가잖아. 그렇지? 보통 사람이 아무리 정신이 팔려서 뛰어가도 이렇게 우당탕탕하면서 가진 않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4번 대꾸적인 표현도 활용했대요. 그래서 대꾸를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거가 되는 구절이 있나요? 근거가 되는 구절? 그냥 그 부분이죠. 다시 돌아갈게요. 곤비님비, 님비곤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그 부분이죠. 오케이. 곤비, 님비. 이런 식의 구절들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대꾸적인 표현 맞죠? 마지막 5번. 시간적 순서에 따른 화자의 행동 과정이 드러나 있다. 순서에 따르는 과정. 화자의 모습이 처음에 어떻게 썼죠? 밥을 먹고 문 밖으로 나갔는데 저기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드디어 참지 못하고 결국 문 밖으로 뛰어나가게 됐죠. 쌤이 이것도 말씀드렸었을 거야. 조선시대의 이 여성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집 안의 생활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함부로 나서는 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자가 밖으로 뛰어나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님을 간절하게 그리웠단 내용이 된다 라고도 말씀드렸죠. 아무튼 우당탕탕 뛰어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주춤인 상태였고 혼자서 겸연쩍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됐죠? 순서가 가죠? 맞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81번 문제 해결하도록 하고요. 한번 덮지? 자, 이번에 82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표를 참고해서 윗글에서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정서 중심으로 가보자. 자, 정서 판단 문제야. 정서 판단 문제. 그냥 기본 중에 기본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화자의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혹은 특정한 구절의 의미 파악을 통해서 화자의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 얘기야. 자, 순서대로 써볼까요? 이거 이미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화자의 정서는 당연히 뭐겠니? 오, 드디어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나타난 행동들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 다음 주추리 3대를 보고 이미 왔다고 생각한 거야. 네, 착각하지 마. 선생님, 주추리 3대는 착각을 유발하는 소재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임의 심리는 화자의 정서는 착각이겠군요. 틀렸지. 그러면 잘못한 거지. 지금 이거를 왜 괄호를 쳤는지를 눈치를 채셔야 되죠. 괄호를 쳤다는 얘기는 이거는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는 거야. 우리가 보는 쟤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화자의 입장에 비추어 보았을 때 화자는 지금 그 다음 감각이 뭐인 거야? 드디어 온 거지. 기대하는 것이 도착한 거지. 드디어 택배가 도착해서 띵동 한 거죠. 행복하죠. 반가움. 그럼 반가움이 된 뒤에 열심히 쫓아가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미 아니라 주추리 3대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확인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반가웠어야 되는데 물론 부끄러움, 겸연쩍음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 참고로 뒷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느끼는 감정은 뭐였을까? 아씨, 아니네. 이거잖아. 그치? 배고파 죽겠어. 일요일 날인데 집에 아무도 없어. 짜장면이나 한 그릇 시켜볼까? 주문을 걸었지. 그래서 가만히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있는데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야. 배고파는데 잘 됐다. 오토바이 온다. 눌러야 했다. 하면서 배 앞에 간 거야. 그래서 와 가서 차 오토바이 소리가 멈추니까 오씨, 내 집을 누르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딴 집을 가네? 딱 그 상태잖아. 그치? 그거는 어디서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실망이죠. 실망감이죠. 그리고 혼자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치? 배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을까? 멋쩍음이 나오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인물의 심리 파악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절하게 배고픈 경우를 요즘엔 잘 겪기 힘들지 않냐? 그지? 요즘에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배달이 늦으면, 그치? 뭐 책임도 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 막 서비스 것도 갖다 주고. 선생님이 꼬꼬마이던 시절에는 그런 배달의 민족 이런 거 없었으니까 당연히 앱 같은 것도 없었고요. 제일 많이 벌어진 일이 그거였어. 요즘에는 배달하는 기사들이 따로 이제 자율페이를 받잖아. 자기가 건당 이렇게 얼마를 받고 계약을 따로 용역을 했지. 근데 옛날에는 보통 중국집에서만 배달을 해줬었고 중국집에서 배달 사원들을 고용해서 쓰는 체제였는데 가끔 이제 실수가 나올 수 있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분명히 1시간 반 전에 짜장면 두 그릇이랑 탕수육 주문했는데 안 와. 그럼 전화를 딱 걸면 대부분 하는 얘기는 거죠. 아, 지금 가요. 하지만 출발은 안 했을 거야. 난 알아. 출발은 안 했겠지만. 아,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어느덧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네요. 그렇죠? 언젠가는 이렇게 배달음식 주문해 먹는 것도 사람이 데려다 주는 것도 이제 추억이 되지 않을까? 당장 여러분도 혹시 응팔 이런 거 봤나요? 응답하라 1988 그런 드라마를 보면 선생님도 그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아니지만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어. 뭐냐면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런 대사를 쳤거든? 야, 이거 나중에 물도 사먹는다고 그러겠다? 물이 어때요? 사먹잖아요. 그쵸? 참고로 선생님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물을 사먹는 개념이 아니었단 말이야. 물을 왜 사먹어? 집에 있는데. 정수기를 틀려고 나올게? 아니면 혹은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항상 보리차. 선생님 물돼지거든요. 물 정말 많이 먹어요. 선생님 어머니가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은 하루에 물을 한 2, 3리터 정도씩 마시거든. 그래가지고 그것도 심지어 보리차로요. 한여름에 하루에 3리터씩 보리차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봐. 빡시겠지, 그치?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10리터, 15리터짜리 거대 대형 주전자를 사가지고 거기다 물을 콸콸콸 부은 다음에 보리차 티백 10개씩 때려넣고 거기다 그냥 끓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걸 식으면 다시 냉장고에 넣어놓고 선생님은 하루에 두 병씩 비워버리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고생이 많으셨지. 당연히 그렇게 먹던 시대였는데 물을 사먹는다? 이게 천지개벽할 노릇이야. 그죠? 지금은 어때요? 선생님 집도 지금 물 사먹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핸드폰 보면서 인터넷 하잖아, 그치? 막 SNS 하고 막 그거 들고 다니잖아. 선생님 예상이 그래요.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사람들은 이걸 더 이상 들고 다니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구글에서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야, 내일 날씨 이런 거 여기 옆에 화면에서 띄워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응답하라 2020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뭐 기계들 하나씩 들고 다니고 다 그 기계만 보고 있고 그런 것들도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아무튼 옛날 얘기하면 그렇지. 사람이 옛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늙는 거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나이가 있는 걸. 그 선생님이 대학생 때까지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얘기하고 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항상 미래 얘기를 했거든. 여자친구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남자들끼리면, 그렇지? 또 대학 같은 대학 동기들끼리는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을 해먹고 살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 너희도 그렇지 않아? 지금 당장 아 내가 중학교 때 어떻게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할걸? 보통 아 이번 시험 어떻게 하지? 이번에 누구 만난다는데 이번 얘 고백하고 나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걸? 근데 선생님 나이 또래가 되면 이제 아 내가 고등학교 때는 내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과거 얘기를 하죠. 과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이제 사람이 늙는 기점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과거 얘기를 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이라서 선생님이 지금 참고로 거의 뻘소리 안 하잖아, 그지? 나중에 이제 우리 정규 수업하면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도 해야 좀 숨도 좀 트이고, 그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테니까 옛날 얘기 좀 들으면서 교훈도 삼아 가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지금은 뭐 온라인이고 녹화도 하고 있고 그래서 딴소리를 별로 못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지루할 거예요. 선생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루한 건 맞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상황이 이렇게 된 걸. 빨리 코로나 끝나서 얼굴 보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승혁이 얼굴도 좀 제대로 좀 보고 동영이의 그 아랫부분도 좀 제대로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승혁아, 들었지? 너의 그 얼굴을 보고 싶어. 너 잘생긴 그 얼굴을 왜 자꾸 숨기냐? 나도 너 정도 얼굴 말렸으면 나도 즐겁게 살았을 텐데. 참고로 선생님은 얼굴에 컴플렉스가 많았거든. 지금은 그래도 이제 철판 깔고야 되는 내 나름대로는. 내 선생님 고등학교 때 그 얼굴 컴플렉스가 심해서 대학교 올라갔을 때 선생님은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부끄러웠거든요, 내 얼굴이요. 부끄러웠어요,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숨길까 생각해서 머리도 일부러 길게 길러서 여기도 숨기고 그다음에 모자 푹 눌러 쓰고 모자는 항상 각도 이렇게 내려가지고 쓰고 다녔었는데 어떤 계기에서부터 참고로 그때가 아마 밴드 활동을 했었을 때부터였을 거야. 이제 남들 앞에 서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모자를 안 쓰고 다니기 시작했고 근데 평생 모자만 쓰고 머리를 누르고 다니고 있던 친구가 머리를 오픈하면 볼품 없잖아. 헤어스타일도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항상 얘기했던 게 우리 그 밴드의 보컬하는 친구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되게 잘생기고 뭐 천하의 아름답고 그런 얼굴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의 얼굴을 대놓고 노출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뭐랄까 큰 용기라는 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 승혁아. 아무튼 난 너 네가 부러워. 그 정도 얼굴이면 난 자랑스럽게 얼굴 내놓고 다닐 거야. 아무튼 그래. 자 83번 가볼까요? 뭐 하다가 이렇게 됐지? 자 83번 종장에서 화자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멋쩍어하는 모습을 통해서 해악성과 화자의 땡땡적인 성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봐봐 분명히 부끄러운 행동을 했어요. 그렇죠? 부끄러움의 상태인데 그걸 부끄러움으로 여기 선생님처럼 이렇게 모자를 눌러 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헤? 그럴 수도 있지 뭐 헤헷 이런 걸 있는 거야. 그렇죠? 자 대헷 같은 느낌 이 대헷의 느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화자의 낙천적인 성격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단어만 잘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마음. 그래서 분명히 이 작품은 슬픔의 작품입니다. 얼마나 그리우면 그 난리를 피웠을까라고 우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그 난리 속에서도 에이그 큰일 날 뻔했잖아 하면서 혼자 웃어넘기고 있죠. 낙천적인 성격이 나타난다. 해악으로 그리고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런 말도 씁니다.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고 하는 용어를 이게 무슨 추상적 꾸밈의 어구가 아니라 실제 교수님이 설정하신 어떤 용어야 이게 한국 문학의 특징과 관련된 용어니까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세요. 그쵸? 웃음을 통해서 눈물을 닦아낸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83번 해결했고요. 자 이제 84번 85번 두 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고생하셨고요. 자 83번 가봅니다. 두터비 파리를 물고 라는 작품이었고 풍자가 중심이 된 작품이었고 비판의 코드를 담고 있다고 했었어. 자 기억 니은 디귿대 간의 상호관계 너무 잘 알고 있지? 기억이 니은이 디귿이 각각 기억이 뭐였더라? 두터비고 니은이 파리고 디귿이 백성골. 그래서 우리는 이 두터비는 부정부패한 관리들 파리는 백성들 백성골은 중앙관리이거나 또는 외세라고도 해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관계도를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가봅시다. 기억 니은 디귿 이런 문제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했었지? 이걸 꼭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시작하세요. 이게 은근히 틀리는 이유가 대부분 기억 니은 디귿을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거야. 이게 당연히 굉장히 선생님 설마 제가 그러겠습니까? 그런다니까요. 사람은 그래요. 오케이? 정확히 짚고 가자. 짚고 가. 짚고 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바꿔서 읽으세요. 그냥 그런 게 제일 편합니다. 자 두터비에 의해 파리의 부정적 속성이 드러난다. 거꾸로 썼죠? 파리에 의해서 두터비의 부정적 속성이 드러나는 거지. 두 번째, 두터비와 백성골은 서로 대등한 힘을 지닌 존재일까요? 아니죠. 대등하지 않으니까 두터비가 백성골이 뜬 걸 보고 놀라서 자빠져버리죠. 세 번째, 파리와 백성골은 서로 잘등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죠. 백성골은 파리 따위 안중에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번째, 백성골의 존재로 인해 두터비의 부정적 성격이 더욱 부각된 거 맞죠? 오케이. 두어미에 올라 앉아있을 때는 그냥 잘난 녀석이었지만 마지막에 뭐예요?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제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좀 더 추가돼버렸죠. 더 재수 없어졌어요. 한결 재수 없어졌죠? 그러면 4번 오케이. 마지막 5번 두터비보다 백성골이 파리에게 더욱 큰 해를 끼치는 존재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해로움을 끼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죠? 84번 해결했고요. 자 85번 문제가 이제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죠. 85번에 보면 개작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작품을 개 고치는 거야. 오케이? 개조하는 건 조립 상태를 바꾸는 거잖아. 그치? 자 개작한 거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한눈 멀고 한 다리 저는 두꺼비가 있어요. 그쵸? 이 두꺼비가 서리 맞은 전파리, 전파리는 절름거리는 파리입니다. 전파리를 물고 두어미의 치단에 앉아 있습니다. 자, 똑같이 두꺼비가 나왔고 똑같이 파리가 나왔어요. 그죠? 하지만 둘 다 뭔가 부정적 상태입니다. 그죠? 건너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있거늘 가슴이 섬찍해서 훌쩍 뛰어내려다녔다가 그 아래 도로 자빠졌구나 라고 말했어요. 상황 동일하네요.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원작과 개작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개작에서는 상황에 뭐가 추가되었다? 디테일이 추가됐지. 처음에는 그냥 팔이었는데 여기서는 서리 맞은 팔이가 됐고, 처음에는 두꺼비가 있었지만 한 놈 말고 한 달이 전 두꺼비가 된 거였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모처라 냅둬라 나였기에 망정이지 행여 둔자런들 머리가 둔한 사람이었다면 어혈질 뻔했구나. 어혈 피멍든다고 했었죠. 피멍들 뻔했겠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똑같이 거의 똑같진 아니지만 나였기에 망정이지 둔자, 그러니까 지금 둔자였다면 이라는 구절을 추가한 거잖아. 그치? 아둔하고 어리석은 자였다면 큰일 났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니까 계속 디테일이 추가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선택지를 살펴봅시다. 1번 원작에 나타난 전반적인 시상의 흐름은 유지한다. 그치, 거의 그대로죠. 내용 구조 자체는요. 두 번째, 부정적인 대상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정확한 근거는 한눈 멀고 한 달이 저는 두꺼비라고 됐으니까요. 됐죠? 세 번째, 특정 대상을 원작보다 더욱 희화화해서 풍자성을 높입니다. 더욱 희화화했다. 오케이? 이 작품에서는 원작에서는 그냥 두꺼비였죠. 근데 여기서는 한눈 멀고 한 달이 저는 두꺼비였죠. 상태가 더 안 좋은 두꺼비입니다. 하지만 병신 두꺼비지만 파리 앞에서는 여전히 강자잖아. 그지? 이렇게 상대방을 까내는 내용이 좀 더 추가된 거야. 마지막, 그 다음에 4번. 원작과 달리 종장에서 시점을 변할 수 있었다고? 잠깐만. 원작의 종장의 시점은 누구의 시점이죠? 두꺼비의 시점이었죠? 두꺼비가 말하는 거잖아. 아니, 나였어, 이 망정. 이리 큰일 날 뻔했어. 근데 개장에서도 똑같이 종장은 두꺼비의 시점이었습니다. 시점이 변한 적은 없지요? 정답은 4번이구나. 자, 마지막 5번. 핍박받는 존재의 가련한 분모. 자, 뭐 말하는 겁니까? 전팔이. 그냥 원래는 팔이었는데 서리를 맞은 전팔이잖아. 그치? 서리 맞아가지고 얼어 죽기 직전인데 심지어 다리도 절고 있는 상태야. 오케이? 가련한 면모를 전부 다 좀 더 부각해서 현실의 불합리함을 강조해야겠다. 그쵸? 얘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쵸? 파리가 두꺼비가 그 파리를 땅바닥에 던져놓더라도 얘는 도망을 못 갈 거예요. 워낙 약해졌으니까. 그래서 좀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요 정도까지 해서 우리 시조 문제 파트는 전부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3인국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1시간을 끝내? 되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만약 너희가 그냥 문장 풀면 좀 그러니까 3인국 쉬었다 합시다. 자, 조금 이르긴 한데 어차피 새로운 작품 넘어가는 거니까 요금 쉬었다가 3인국을 쭉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대략 한 10분 정도 있다가 바로 오픈 사고 바로 시작할 테니까 준비 좀 해주시고요. 잠시 후에 봅시다.